오늘 업로드하는 날인데 편집을 다 못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편집 좀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서 조금이라도 자려고요. 자러 들어간 지 10분 만에 다행히가 깨가지고 하나 둘 셋 분야 분야 혼자 신발도 신었어요. 응가 닦으러 가자. 다행히 분유 먹고 모닝똥 싸가지고. 되는데 다행이야. 아 어제 여기 놀이터에서 노는데 다행히 이쪽에 모기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딱 잡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빨갛게 됐네. 모기 딱 잡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피는 안 나왔거든요. 물린 건 아닌데 그래도 모기 알레르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모기 물리면 잘 붙는 체질이어가지고 물지 않아도 모기가 이렇게 찌르긴 했나 보다. 자장가도 노래야 다이나. 자장가 들려준다고 꼭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 듣고 감상할 수 있는 거잖아. 예민하기는. 어머 왜 그러세요? 전화 왔어. 여보세요? 어머? 아빠요. 아, 저희 집에 블라인드 설치해 주시러 오실 분. 예! 요즘 아침에 딩동댕 유치원을 보고 있어요. 저도 재밌고 다행히도 재밌고 뽀뽀. 사랑해요. 어머 다행이다. 왜 그래요? 엄마 너무 좋아? 엄마 사랑해? 어머 멋있어.
내려 내려. 눈바디도 찍고. 근데 배가 좀 들어가긴 했어요, 그죠? 코코볼, 코코볼. 코코볼 먹을 사람.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셔보세요. 속이 따뜻해지면서, 아,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, 몸이 평안해지면서, 릴렉스 되고, 응가도 잘 싸요. 1kg짜리여서 비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1kg짜리 두 개를 1kg짜리 두 개를 샀어요. 어떻게? 이거 실리콘 만능 뚜껑 이거를 좀 샀어요. 그릇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데울 일도 많고 먹다 남은 거 냉장고에 넣을 일도 많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그냥 비닐팩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샀어요. 이게 사이즈별로 있어요. 이렇게 6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. 어, 이거 보니까 당면 먹고 싶네. 이게 열탕 소독도 가능하고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지금 한 3일째 된 것 같은데 여기 왼쪽 머리 뒤통수 쪽이 쫙 땡기면서 뭔가 너무 날카롭게 아파요. 근데 이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한 30초? 길면 1분 정도 아팠다가 다시 안 아프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남편한테 말을 했죠. 아, 여보 나 이렇게 너무 아프다 이틀 전부터.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? 와이프가 아프면 괜찮아? 왜 그러지? 너 피곤해서 그런가? 오늘 일찍 자 이렇게 좋게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저희 남편은 또 티거든요. 티? 그래서 그런가? 아니면 티랑은 상관없나? 여튼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니까 늦게 가니까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. 아니 와이프가 아프다는데 좋게 좋게 좀 둘러둘러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엄마 밥 해줄게. 밥? 저는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이랑 이거 순지치킨 먹을 거고 다인이는 꼬마 돈가스랑 국이랑 해놨던 거 주려고. 밥 준비하면 잭지가 오거든요. 이렇게 잭지가 맛있어? 요즘 저는 계속 간헐적 단식을 병행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조절을 했어요. 일단 16대 8에서 18대 6으로 단식 시간을 더 늘렸고 시간을 11시부터 5시까지 먹는 걸로 했어요. 밥 먹기 전에 계란 먼저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픈 속을 좀 달래고 너무 과식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단식 깰 때 레몬물도 먹고 있거든요. 근데 레몬물은 단식 중에 먹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단식 깰 때 먹고 있고 레몬즙은 요거 솔림을 여유껏 사용하고 있어요.
용량도 커가지고 은근 오래 먹고 괜찮더라고요. 집에 이런 거 하나 두면 또 레몬물도 해먹고 하이볼도 만들어 먹고 좋더라고요. 오늘 저녁은 또 뭘 해주나. 예! 예! 배고픈 사람! 예! 아니 배고파요? 우와! 기쁘다! 저녁으로 그 마늘수프 한 그릇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이러는데 마늘수프가 포만감이 은근 오래 가나 봐요. 배가 안 고파요. 딱 정리하는데 6분 정도 걸렸어요. 다현이 지금 그 아이스 젤리 얼린 거 먹고 있고 저는 후딱 설거지를 해줄 거예요. 다 먹고 왜 안 자는 거야? 잘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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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너 자. 지금 저 친구가 잘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아, 근데 제가 그 브이로그 편집은 다 했는데 브이로그 올라가는 날에 예고편을 또 쇼츠로 올리거든요. 그건 아직 안 해가지고 그거는 금방 해서 지금 그거 좀 하고 예약 걸어놓고 자른 척 하려고요. 삼촌 대추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아빠 할머니 할머니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고모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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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네 침대야? 자라 자. 아우 당연히 낮잠 지으면서 같이 자가지고 푹 잤어요. 푹.
보는 거 뭐 있으세요? 저는 요즘 힙하게 이거 보고 있어요. 원래 드라마 챙겨보는 거 귀찮아서 안 봤는데 저녁에 사이클 타니까 사이클 드라마 보면서 하니까 금방 타더라고요, 재밌게. 그래가지고 보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. 힙하게도 보고 남남도 보고 일단 그 두 개 보고 있어요. 다인아 일어났어. 다인아 일어났어? 울지 말고. 엄마 빨래 젓고 있었지? 누워. 오, 잘 잤어? 어우 무거워. 짠네, 푹 잤어. 다현아 놀이터 가려고 했는데 이거 봐, 비가 온다? 밖에 조용히 비가 와. 그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 데워서 줄 거고, 그리고 계란찜까지 하려고. 고춧가루랑 계란만 넣어서 부침개 하면 돼요. 잘 나왔네. 애호박 기다리면 되고. 계란찜은 완성. 다인이랑 놀다 보니까 10분이 넘었어요. 이렇게 수분이 많이 생겼어요.
역시 코인 육수 그거만 넣으면 뭐든 다 맛있어요. 이거 계란찜 다이나 밥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엄마가 밥에 좀 비벼도 될까? 응? 맛있지. 우와. 다이 밥 먹는 동안 아, 저는 녹차를 한잔 할게요. 다 끝나간다. 하루 다 끝나간다. 찬물보다 따뜻한 물을 마셔줘야 뭔가 더 포만감을 더 느껴지고 단식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에? 에, 누구 왔어? 이거 아빠가 준 거야, 아빠. 아빠 사랑해. 안 봐. 모니터링 해줘야지. 같이 보자. 빠빠.
이제 이틀을 했겠다. 설거지를 좀 여유롭게 해볼게요. 오늘은 뭔가 비도 오고 그래서 라디오를 좀 켜봤어요.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었거든요. 특히 김희철님 거랑 이석훈님. 뭔가 중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듣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가끔 라디오를 찾게 되더라고요. 또 라디오를 들으면 좋은 점이 집에서 애만 보고 육아만 해도 세상 사는 게 다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느낌이고 좋더라고요. 시간이 벌써 10시 12분인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빨리 녹음을 하고 올려야겠어요. 벌써 10시 반이어가지고 운동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. 일단 다이어트 쇼츠를 후다닥 편집해서 올렸고 아 이게 쇼츠 유튜브가 진짜 완전 짜증나거든요. 사실 솔직히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거의 다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 거는 아직 좀 조회수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완전 뒤죽박죽이에요. 그래서 그 다이어트 쇼츠 올릴 때도 좀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번 올렸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10시 그 저녁 때 올리니까 그나마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것도 들쑥날쑥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괜찮은데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사니까 쫓기듯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편집이라도 하면 좀 그 하루가 좀 여유로울 것 같은데 그게 4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일단 사이클 40분 타주고 내일은 저녁에 또 친구네 커플이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내일 올릴 쇼츠 미리 녹음해서 예약 걸어놓고 오늘 찍은 영상 조금 편집하다가 자야 될 것 같아요. 쉽지 않다 쉽지 않아. 제가 요즘에 사이클을 한 40분씩 매일 타고 있는데 처음 한 4분 정도는 몸풀기 하고 그리고 20초 빠르게 30초 천천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20초 빠르게 30초 천천히랑 한 세트로 해서 40회 정도 반복하더라고요. 40분 정도여가지고 드라마 한 편 보면서 하면 딱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남남 드라마 보면서 탈 거예요. 일단 오늘도 달려볼게요. 20초밖에 안 되잖아요, 짧게. 그래서 부담이 없고 20초 딱 집중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이게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30초만 돼도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 빨리 달릴 때 옆에 사람들이 막 출렁출렁 흔들리거든요. 와, 그 출렁이는 게 자극이 엄청 많이 돼요, 진짜. 더 출렁거리게 해서 널 빼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후! 하루에 스쿼트 100개씩 한 지 3일차 오는 3일차? 이제 안 쉬고 무려 25개나 할 수 있어요. 저는 씻고 생각해보니까 내일 오전부터 점심 쯤에 어머니 아버님이 잠깐 집에 오신다고 하셨고 저녁에는 또 친구네 커플이 와서 자고 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 막 급하게 하고 후 나왔어요. 아니 근데 다리 아플 때 종아리 아플 때 최고는 이거 요가리네요. 왜? 이거 요가를 끼운 다음에 어디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내 쪽에 당겼다가 이렇게 밀어냈다가 하면 종아리 다 싹 풀려요. 가능하면 요가를 끼고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.
저는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잘 걷죠? 이거 육아링 만만하게 왔다가 제 동생이 이거 껴갔다가 걷지를 못했어요. 근데 이 육아링이 딱 종아리 아플 때는 효과가 직방이다.